캐나다 전역의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지원이 부족하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밴쿠버에 위치한 워킹맘을 지원하는 기관인 마턴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 휴가 동안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50%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부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여성이 약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마턴의 공동 설립자인 소냐 폴리는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모성 페널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력을 떠나도록 촉구하고 리더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방해하는 임금 격차를 포함합니다. 그는 고용주들이 워킹맘들을 더 잘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일터를 가꾸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7%의 산모들은 출산 휴가를 갔다 오는 산모들을 위해 조직이 더 나은 의사소통과 전환 계획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43%는 직장에서의 유연성이 그들이 더 나은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